네, 오늘 11월 9일 글로벌 라이브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시장 개장 상황까지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통 네. 이 밤에 나올 때 자료를 말이죠. 네. 한 9시에 다 완성합니다. 9시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밤 네. 9시에. 사실 이제 밤 9시에만 해도 나올 뉴스 다 나왔죠. 네. 다우가 1%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유럽. 말씀하셨지만 바이오테크, 화이저까지 백신 소식이 처음 초기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이 안 됐는데 이게 내용이 나와주면서 하나씩 더 내용이 밝혀지면서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혹시 보셨던 코로나 일명 피해주들 네. 이들이 모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이 네. 대부분 다우에 많이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우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왔던 기사를 제가 한번 네. 오늘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네. 다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하고 화이자가 일단 백신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저녁 한 8시경에 소식이 네. 나왔고요. 근데 일단은 3상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혹시 그 저희 독감 있지 않습니까? 독감? 네. 독감이 효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독감 50, 백신이? 예. 그게 한 70% 되지 않습니까? 50 내지 60%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과학자들 일반적으로 코로나 같은 게 75%가 효능이 있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파우치 박사는 50 내지 60%를 얘기했는데 무려 90%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상당히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보고서를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이상 백신이 없다라고 볼 정도까지 현재까지 완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안 된 것이고 9명이 모두 백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효능이 예. 수치를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 예. 수치가 말이죠. 예. 아, 총 한 4만 3천 명 정도가 맞습니다. 예, 예. 실험에 참가를 예,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다 백신을 준 게 아니고 예. 백신을 맞힌 사람도 상당수 놓고 또 그 반쪽에는 그렇죠. 위약. 위약을 놓죠. 예, 예, 위약을 놓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추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몇 명이 백신에 걸렸는지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거의 이제 94명이 걸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네요. 94명이 걸렸는데 예. 그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거의 없고 위약 즉 백신이 아닌 약을 맞습니다. 맞은 사람만 예, 맞습니다. 대부분 걸렸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요 수치를 비교해보니까 90%. 예, 맞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네. 드디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을 접종하는데 네. 7일 만에 효능이 생성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1차 접종 후에 28일 이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는데 네.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언제였죠?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11월 세 번째 주가 되면 네.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주 아닙니까? 세 번째 주가? 11월 말까지요. 예, 예, 그 다음 주? 예.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작용에 대한 예, 보고, 맞습니다. 안전성 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매우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네. 있고 올해 5천만 개 생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내년에는 13억 개가 생산이 가능하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약을 만들 수 있는 백신에서 보통 더즈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백신보다 효능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서 네. 즉각적으로 지금 항공주라든지 크루즈라든지 네. 여행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네. 그냥 탁 하자마자 바로 튀어서 주가 올라가는 바람에 네. 뭐 오늘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은 약간의 반등이 네.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백신이 왜 이제 나왔는지 조금 뭐 아쉽지만 하여간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딱 봤더니 물론 이것도 한 시간 전에 얘기죠.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22%, 델타항공이 16%,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18%,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3%,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던 항공주 ETF죠. 제트가 18%인데 다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아마도 일단. 그리고 일단은 그 준비료처럼 네. 우리가 일명 언택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준비료가 10% 하락하고 있고요. 펠로톤도 역시 9% 하락.
넷플릭스도 5% 하락하면서 정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 하락은 더 커질 것이고 상승은 더 커질 거로 그러니까 더 벌어지겠죠.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눌려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워낙 그동안 준비디온이 넷플릭스 있는 친구들 너무 많이 좋았죠. 올라갔고 네, 너무 좋았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예. 워낙 빠졌으니까. 너무 빠졌죠. 네. 네. 너무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라고 그러면 거의 뭐 완벽한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런 항공주가 한 6, 7번 올라올 정도 있었어요. 약간 조금씩. 네네. 근데 이번에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길지 않을까 올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는 좀 약간 좀 버거운 그런 감이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 항상 우리가 이제 후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는 뭐 대체로 후회 없는 인생이긴 한데 이 항공주를 보면서 네. 여러 차례 이제 좌절, 꿈과 좌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아,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 바닥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겠죠. 사실은 그때 담았으면 어쨌든 아, 백신이라는 건 뭐 내년 상반기가 됐든 아, 그렇죠. 하반기에 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올 거죠. 예.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예, 맞습니다. 한 1년만 생각했다면 맞습니다. 예. 항공주 담았으면 사실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 그럼 끝난 거죠. 회피하죠 지금. 지금 뭐 예.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이제 다른 개별 종목보다는 ETF 제가 제트나 ETF는 오늘까지 얘기하면 여섯 번째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매번 항공주 얘기할 때 항공주 찍지 말고 ETF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보유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한 1년, 2년 돈을 묶어둘 수 있다고 하신 분들은 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었죠. 근데 이제 약간 좀 뭔가 못 나가니까 최근에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꺼려 하셨지만 오늘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딱 지금 보니까 바로 22달러로 직행한 2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매도가 커버하는 흐름이 또 많이 이어지거든요. 아. 네. 워낙 공매도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항공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실제 여러분도 주식하서 아시겠지만 주식은 가장 빠져서 첫 반등, 크게 나오는 그 반등이 제일 크거든요. 상승폭이. 아. 근데 지금까지 소위 얘기해서 진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네. 하락폭이 아, 상승폭이 클 거로 보고 있고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은 약간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는 다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 다우의 어떤 강세가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폭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다우의 많은 기업들이 오늘 예, 예. 아마 장 중에 많이 네, 폭등을 할 텐데 네. 대충 어느 쪽입니까? 제일 먼저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관련주, 여행 항공 관련주, 크루즈, 네. 카지노, 호텔주, 그다음에 여행 예약 사이트, 부킹홀리스 같은 그런 네. 기업들이 먼저 올라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흐린 얘기했던 국영재 쪽에 뭐 산업재, 소재 좀 더 나간다 그러면 금융, 은행이라든지 경기 민감주까지, 에너지까지. 에너지. 예. 마지막에 에너지가 가겠죠.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대체로 지금까지 눌려있던 업종이 다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쪽에 그 예를 들면 뭐 좀 어디 놀러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좀 받겠군요. 소비라 하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뭐 극장 간다거나 예,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예. 약간 좀 기대가 주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신 극장 체인점 그다음에 오프라인 그 매점 그 소매점들은 워낙 지금 워낙 어려운 상태까지, 그러니까 파산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아, 항공주는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먼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하겠죠 그런 것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극장 네. 뭐 바로 지금 백신 이제 곧 나온다고 해서 않죠. 바로 또 극장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공주하고 네. 크루즈가 또 다릅니다. 예. 항공주는 네. 타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목적지가 없는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서 그게 아닌데 사실 크루즈라든지 극장은 가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뒤늦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급등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네. 먼저 미리 드리고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맵을 보게 되면 이미 이것도 정말 오늘 미리 오늘 장 끝나고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형주가 10% 가까운 주간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거의 다, 예, 안 오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와. 한 9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많은 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업종 뭐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예. 네네. 구분 없이. 물론 중간에 좀 보이지만 거의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박스 큰 것들이 더 밝은 촉색, 초록색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9%, 10% 이상의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큰 주들이. 예, 말씀드렸고요. 네. 주간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6.9%, 네. S&P 500이 7.3%, 나스닥이 9%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요. 4월 이후에 가장 최고의 주간 상승을 보였고요. 선거가 있던 해로 보게 되면 1930년 이후에 최고의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좀 제가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게 지금 주간의 모습이거든요. 네. 다우의 주간이 6.9%인데 제가 보기 오늘 하루에 육자가 보이지 않을까. 아, 뭐 제 그냥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럴 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지수가 예 지수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예, 봐야 됐겠지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희한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까지 그 보신 것처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 S&P 500의 모습이거든요. 전혀 어떤 매물에 대한 저항 없이 정말 그냥 탁탁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예, 예.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초기에는 바이든이 되면 당선이 되면 세금을 높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에 대한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장이 딱 시작하다 보니까 전부 다 동조하고 있는 오히려 바이든을 더 응원하는 모습이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무혈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딱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음날 시작하면서 예. 바로 그냥 떡떡 올라가 있네요. 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월가의 어떤 펀드 매니저, 메이저, 개인들까지 거의 이견 없이 블루 웨이브를 좀 꿇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시게 되면 또 업종으로 봤더니요. 기술이 9.7%로 많이 올라왔죠. 근데 헬스케어까지 이해되지만 소재가 또 구경제거든요. 소재도 7.6%.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업재도 7.2%.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던 그 다음에 구경제든 간에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나마 가장 안 좋은 것이 에너지가 0.7%로 가장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에너지가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난주에는 전업종이 다 상승했고요. S&P 500이 7.3% 이상 올라온 것이 기술, 헬스케어,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라서 이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 약간 약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전업종이. 네. 예. 다시 이것도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나스닥이 5일 동안 상승하면서요. 선전하는 그런 모습 지난주에 보였는데 S&P 500이 고점 대비 2%인데 오늘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사상 최고 저점하지 않을까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우는 무조건 역사상 최고치로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다 경신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일 걸로 예상이 들고요. 나머지 네. 종목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하나 좀 센 종목이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종가가 고점 대비 1% 밑에 있습니다. 아. 역사상 최고치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센 종목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같은 종목들은 거의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에 근접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뭐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네. 굉장히 세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좀 처져 있는 것들이 애플이 거의 14% 마이너스, 테슬라가 14% 마이너스로 이런 것들만 좀 처져 있고 나머지 부분 뭐 종목들은 대부분 다 역사상 네. 최고치 부분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제 바이든 수혜주라고 했던 클린 에너지, ICLN이라고 하는 클린 에너지 ETF도 네. 전고점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탄은 일단 태양광 쪽인 태양광도 역시 전고점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가장 특징적인 ETF가 MJ라는 ETF인데 MJ는 그 마리아나 대마초 관련 예, ETF인데 이것도 역시 한 일주일 동안에 한 30, 40%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이지 못하지만 그 미현지에서는 약간의 이런 의료형 마리아나가 이 바이든이 약간의 장려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뭐 ETF로 가져가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 떼고 ETF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 에너지라든지 이 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바이든이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지가 되고요. 다만 MJ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는
경험이 안 되잖아요. 이런 대마초 관련 네네.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너무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멀리서 지켜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틀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팰런티어가 보시면 이 그림 혹시 보이십니까? 트럼프하고 필터 틸이라고 하는 이 팰런티어 회장인데요. 네. 두 분이 절친입니다. 절친. 팰런티어 회장,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 예, 빅데이터 기업의 팰런티어 회장하고 트럼프하고 전친인데요. 네. 이 두 분이 절친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안 되면 당연히 팰런티어 주가 급락할 걸로 예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등 중입니다. 팰런티어가. 왜냐하면 지금 팰런티어가 사실은 트럼프와 절친이긴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국방비 지출을 감소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회사에는 여당이 없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사일을 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빅데이터 갖고 있는 회사에까지 국방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나와주면서 아. 올해 팰런티어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전에 이 사람들은 국방비에서 상당히 뭐 혜택을 좀 보긴 봤었나 보죠? 그렇죠. 봤지만 네. 이 국방비라 하면 여기서 국방비라는 거는 실제 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무기는 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회사까지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게 월가 네. 의견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얘네들은 더 국방 쪽으로 계약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의견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 12개 국가에 그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 쪽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그런 우려를 뚫고 30%가 올라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 또 한번 영국 정부하고 새로운 계약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네.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팰런티어가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당선 안 되면 네. 급락할 거리라고 했지만 네, 전부 다 틀린 네, 그런 전망이 됐죠. 네. 일단 그래서 하나의 재미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여긴 네. 바로 그 상패각인데. 그렇죠. 근데 상패까지 아니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빠질 건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선거가 네. 재미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고 거기에 베팅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큰 트렌드에 베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런 격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까지 89% 거의 3분기 시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익은 86%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 매출은 76%가 상회하는 모습이라서 5년 평균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묵혀야 우리가 지금 눌려 있지만 안 보이지만 실제 실적이 좋은 것도 시장이 올라가는 걸 일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회사들이 이제 전체 한 90%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그중에 86%고 맞습니다. 매출이 네.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그중에 76% 네.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5년 평균이 73%, 61%라는 걸 감안하면 네.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 제시한 그 기준치를 뛰어넘는 기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대선 때문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실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이 9월 말에 마이너스 21% 예상했습니다. 지난주에 9.8% 마이너스 예상했는데 지금은 7.5% 마이너스까지 점점 그 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꾸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매출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마이너스 1.1%에서 지금은 1.7%로 거의 다 따라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상당히 이익과 매출이 그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알기 모르게 시장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네.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잘 안 보이실까봐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 파란색이 S&P 500이고요. 그다음 검은색이 EPS인데 딱 보시면 요거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파란색 S&P 500이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 있는 요 EPS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격차는 벌어져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 EPS가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의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서는 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대선에 감춰져 있지만 네. 실제 지금도 이익이 물론 이제 이건 마이너스에서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차는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 좀 더 벌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빨리 다물어져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 이벤트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은 상호 장악하면서 서로 견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 케이스다. 그래서 장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지난주에 또 사실을 여러분들 또 지나쳤겠지만 FMC가 그 미팅이 그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금리는 제로금리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시장 상황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수가 63만 8천 건을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가
60만큼 밑에였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온 것이고요. 실업률도 역시 6.9%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향후의 주요 이슈로 보게 되면 경제지표 회복 정도, 그다음 부양책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데 얘기했지만 지금 백신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이건 어차피 네. 이제 저기 이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은 정확하게 예상이 빗나간 사람인데 스스로 오늘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분이 틀렸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죠. 왜냐면 2주 전에 S&P 500이 10% 조정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근데 네, 오히려 올라 버렸죠. 10% 오히려 올라왔죠. 올라오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깨끗하게 오늘 그냥 내가 틀렸다. 내가 선거를 잘못 본 것 같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이제 얘기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워낙 시장을 안 좋게 본 분들이 많아갖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만은 안 하면 좋았을 텐데 기술주를 또 줄이자 했는데 오히려 기술주가 또 많이 올라왔죠. 정확히 틀린 하나의 예시를 좀 봤습니다. 혹시 이게 시차를 두고 네. 나타날 현상을 좀 얘기한 건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코로나 우려가 지금 이제 아까 백신 때문에 장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다시 한번 생겼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네. 하나만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부양책 예상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달에 2020년 12월에 부양책이 합의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비난이 급증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이든 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빨리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의견은 상원이 그동안 반대해서 찬성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상원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시기가 적절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12월에. 왜냐하면 회를 넘기지 않고 하는 것이고 또 바이든이 하나의 선물로 네.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어서 12월이 되면은 부양책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규모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로 약간 작은 규모지만 네. 어쨌거나 부양책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백신 소식에다가 만약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월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요것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맥도날드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래퍼 트래비스 스캇하고 일단 뭔가 좀 같이 프로모션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도 많이 그 성공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거, 맥너겟인데 이게 매운 맥너겟이래요. 오른쪽 보이는 그림이.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답니다. 저 가운데가 핫소스군요. 네, 핫소스. 근데 왜 매운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매운 게 많이 팔리면서 지금 이제 그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EPS 매출 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배당도 3% 인상해서 분기당 1달러 29센트 지급하겠다라는 발표하면서 오늘 역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에. 예,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이제 매운맛을 좀 감동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래퍼하고의 어떤 프로모션 상당히 적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끝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2004년 이후에 네. 선거 있던 해의 그런 모습인데 그 펀드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신 것처럼 딱 선거하는 날은 날까지 해서 보통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요게 선거 날. 네. 예. 빠져나갔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거가 있던 쯤에는 워낙 위아래 커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때 네. 주식을 팔고 그게 끝나면 주식을 막 사서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별로 안 팔았죠? 네? 이번에도 팔았어요? 이번에는 좀. 요건 이제 그 평균이니까 네. 이번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004년 이후에 총 4번 동안 선거 동안은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지금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입하는 그런 그 세력이 많기 때문에 네. 수급도 굉장히 안정화된 그런 모습 보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 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큰 이슈가 터질 때 예를 들면 뭐 장 시작하자마자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낫다든지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너무 과도한 뭐 이런 것들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한 두세 시간 정도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장 막판까지는 좀 보다가 막판에 최종 결정 나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든지 뭐 이런 혹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같은 게 혹시 오늘 같은 날이요? 네. 오늘 같은 날이면 저 같으면 안 따라가죠 저 같으면. 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네. 여기에 오늘 올라가는 기업들의 네.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눌려 있었다. 네. 근데 왜 눌려 있었을까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눌려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속성, 내일까지 또 올라갈지, 모레까지 올라갈지. 아, 좀 보고. 예, 또 얼마나 올라가고 밑으로 빠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은 미리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제트를 샀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오늘 사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썩 이렇게 안 좋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 이제 지금 제가 잠깐 보게 되면 네. 다우가 6%로 6%가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가 6%. 다우. 그다음에 S&P500이 4.4%. 네. 근데 나스닥은 0.75%로 극과 극의 모습이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악어 입이 닫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인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러셀 2000 중소형주를 대변하는 건데요. 네. 중소형주는 뭐 7%입니다. 7%. 네. 그리고 네. 유가는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개별 기업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개별 기업 뉴스도 뭐 그냥 항공주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맥도날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화이자 얘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넘어갑니다. 맥도날드 넘어가고요. 여기 나오네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카니발, 노르웨지안 크루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사스트웨스트 에어라인이 전부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네네. 나와줍니다. 대부분 다 20% 이상의 급등이니까요. 이건 시작하면 더 아마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일부 커버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캐노피 그로스가 이제 마리아나 주식인데 이거는 바이든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노피 그다음에 뭐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 그것도 그냥 뭐 투자기보다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벅시SA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벅시SA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워낙 올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지분 투자에 대한 그 이익이 증가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한 5%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또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일단 네, 장이 이제 시작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시작했으니까요. 네. 이렇게만 보고 잘 충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이 지수가 3.7%고요. 네. 예, 다우는 지수가 5.42%, 그다음 나스닥은 1.26%로 뭐 전부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은행이 지금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11%니까 은행이 10% 이상 올라오는 것도 상한가거든요, 느낌이. 상한가 느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디즈니 역시 12% 올라오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테슬라 같이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업들은 2%. 대신에 넷플릭스 같은 것들은 7%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1% 이상 하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수혜주였죠,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대표적인 기업 하나만 좀 보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항공주니까요. 예, 항공주가 네. 예, 22.51%로 예, 굉장히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오늘 장은 뭐 여러분 보시는 대로입니다. 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른바 코로나 피해주들이 급등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5분 늦게 보이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저 개인 투자자들의 앱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15분 지연은 네. 실시간 그 시세 이용률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미국은 무료로 시세를 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료로 쏘는 것이 야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만약에 HTS에 나는 왜 15분 지연이지 그러면 네. 그건 증권사에 그 비용이 있습니다. 7달러, 10달러 이 비용이 있거든요. 네. 그걸 납부하시고 시세 이용 납부하신 다음에 시청하시면 다 보입니다. 라이브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돈 안 내시고 그냥 네. 야후를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처음에는 네. 야후에 다 조회가 되니까 야후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래할 때도 이게 지연이 됩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렇죠. 거래할 때 지연되죠. 아, 거래할 때 지연되죠. 네, 거래할 때 거래가 지연되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브는 라이브가 제공되는 회사의 시세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 그거는 야후가 가장 보편적인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아, 오늘 그래도 이 미국 나스닥, 다우 뭐 등등 거의 모든 지수가 다 올라가는 것 같고 유럽도 뭐 간만에 참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만큼 아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주식시장에도 많이 좀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 같은 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반응들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또 내일 우리나라 장에도 영향을 또 당연히 주겠죠. 네, 당연하죠.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뭐 잘 돼서 진짜 뭐 주가와 무관하게 백신이 좀 잘 좀 이번에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장보 부장님도 많이 바라실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또 가고 싶은 곳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미국도 또 가셔야 되잖아요. 예, 네, 제가 제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저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꼭 잘 돼서 우리 장보 부장님 전 세계를 누비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